세차게 부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청명한 날씨를 주신 거 이건 누구의 뜻이 있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장 여기서 송조기와 태극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우리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리고 또 미국 국가를 같이 부르게 된 거 이건 정말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저 수지에서 2시간 반 동안 기차를 4번 바꿔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잠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외교관직을 그만뒀는데요. 그 후에 2004년에 한 3년 반 동안 잠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총장님이 이상우 총장, 오늘 그 이병수 회장님 다 동기시죠. 바로 6.25 그날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바로 그날이 6.25이기 때문에 이 6.25를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도중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교수님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자꾸 6.25 남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북침인 거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이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한순간 그 교실이 아주 숙연해지고 아주 잠잠해지고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진정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역사를 좀 제대로 배워야지. 나는 러시아 대사를 하고 온 사람이야. 내가 있을 때 옛날 6.25가 난 그 경위 모든 것이 지금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 이 크렘린에 있는 그 문서 보에서 다 그게 밝혀져서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야. 어떻게 나는 그런 것을 배웠나.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은 안 하고 훌뚝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교실 밖으로. 그 당시에 우리 그 대학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이거 참 오늘의 사태가 올 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러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기가 끝나는 학기 말 시험에 일부러 6.25 한국전쟁의 외교적인 의미를 논하라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딱 한 문제를. 그 시험이니까 다 응어죠. 근데 그 질문한 녀석은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험지를 쭉 보니까 그 중에 몇 학생이 시험지하고 별도로 거기다가 꼬기꼬기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 그날 강의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에서 얘기를 그때 6.25 때 미군 병사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알아? 자네 같은 20대 청년들이 5만 4천 명이 죽었어. 이 땅에서 바로 자네들 나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아마 그 말에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맥아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69주년 정말 우리가 오늘날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잊지 않고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그 건국하는 기초를 놓아준 이승만 우리 건국의 아버지를 존경하고요. 뭐 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중흥의 길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존경심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희생을 하신 몇 분들의 미국 지도자들이 계시죠. 앞에서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라든가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분들이 다 한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준 분들이죠. 우리는 정말 배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나는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외교 비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1965년 6월 25일 일요일 날 새벽에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워싱턴에는 그것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애치슨 국무장관이 급하게 해리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주말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그 인디애나 주의 인디펜던스 조그만 마을에서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치슨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카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원들이 쳐내려왔습니다. 기습 남침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뭐 그 구체적인 까땜 싸놈의 빛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대통령이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러면서 바로 그 애치슨 장관한테 지시했습니다. 빨리 회의를 준비하게.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겠네. 근데 그날은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애치슨이 다시 수정 보고합니다. 아직 전황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실 필요는 없고요. 내일 오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으로 가서 그 당시에 안전보장회의라는 게 강요 일요일날 뭐 그렇게 소질이 안 됩니다. 몇 사람 앉아놓고 즉각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파병 경찰을 그 당장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라. 거기서 정식으로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이 되니까 이런 전광석화 같은 행동 그 행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고 우리 대한민국 이미 공산화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평소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의 계고록을 보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훈문부터 전부 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거기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도 허구 많은 고비마다 기도하고 용기를 냈었는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덕목의 하나는 어려울 때에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자녀들 교육 방침이었죠. 그리고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위대한 장군인데 이분이 이 인천 상륙을 함으로써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6.25 남침 오자마자 한 달이 안 돼서 저 낙동강 하류까지 다 몰려갔는데 그 후에 전황이 교착되고 교착돼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이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9.28 서울 수복을 했고 사실 그해 10월 1일 날 저 양양 근처의 38선을 전군이 돌파해서 지금도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아더 장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물론 51년 이후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분의 재임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것이 체결됐는데요. 그 54년 1월에 발의됐지만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끊임없는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툼을 잘 견디면서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준 거. 이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청난 큰 힘입니다. 그 한미 동맹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기초가 된 것이죠. 우리 한미 동맹. 물론 그 후에 우리 한미 연합사를 창설한 것은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또 공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이 한국군과 유엔군과 미군의 그 피를 나는 이러한 그 혈맹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워싱턴 근교의 알링턴 국립묘지 거기 묘비 밑에 써 있는 글이 있죠.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Our nation honors his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영어가 좀 스틀리더만 하여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 아들 딸한테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는 것이 이제 비문인데요. 거기에 밑에 보면 그 전사자 수가 5만 4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가서 우리 저 삼각지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세우면서 거기 비문에는 3만 8천 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5만 4천 명 계속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3만 8천 명이고 그 부상을 통해서 전쟁 끝에 끝이 지난데 죽은 사람 합치면 5만 4천 명이다. 저는 이 미국이 우리한테 희생한 그거를 우리가 영원히 그 기억하고 가르치고 하려면 나는 5만 4천 명 그 수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소위 지소미아를 문재인 정권이 파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어요. 지소미아 파괴했지만 한미동맹은 더 업그레이드 시켰겠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2일부터 문재인이가 다시 뉴욕에 가서 뭐 유엔총회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가서 또 2분간 가서 하고 결국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다시 실무협상을 재개할 그 분위기가 있고 김정은이가 또 친서로 또 트럼프에게 평양 와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기회에 또 가서 존 볼턴 그 원칙주의자 그 보좌관도 이제 해임이 됐으니까 다시 트럼프를 속이기 위한 작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얼마나 큰 그 문제냐. 저는 그 일본 문제를 오랫동안 또 관여해온 사람입니다. 외교부 35년 생활 중에서 20년을 일본 문제를 만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있고 이게 남아있는 것은 단교하느냐 아니냐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90년 초대 초반까지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당 정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당이라는 것은 완전히 북한하고 한패가 되어 있고 완전히 반한적인 색채를 쪘기 때문에 만일 한반도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면은
일본에 있는 여러 기지가 있습니다. 병참기지, 보급기지, 저쪽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마, 뭐 이 저 요코스카, 뭐 사세부 이런 여러 가지 그 미군 주둔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간 우리 회장님 15분 됐습니까? 아, 넘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는데 만일 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반대하면 사실 그 병참기지, 보급기지에서 미군 비행기 병사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민당 정권이 있는데 자민당 정권하고 이 정권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을 다 해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적 개념을 없애고 주적을 지금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독도 상륙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저 공해상에서 우리 대저영 초계 그 아니 저 구축함하고 일본 초계정이 막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 해군이 주관하는 이 국제 관함식에도 일본을 배제하고 이제 완전 일본을 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소미아 파기와 더불어 지금 한일 관계의 이 악화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결국은 이것이 노리는 것은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결국은 아까 이거 우리 북중로 내보라고 그랬는데 이 북중로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진다 하는 그 목표가 지금 분명히 서 있어요. 우리 전시작전 그 오늘 임기 내에 꼭 환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집하니까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이냐 그 메가더 장군이 1951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 상하이 양원합동위원회에서 그 고별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All soldiers never die but only fade away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데 그때 나이 그 나이 71세입니다. 오늘 저 우리 이병수 회장님 81세 아닙니까? 그 여기 우리 이동복 선생님이랑 다 그 80세 넘은 대부분이 70, 80대가 된 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런 투지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다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총단합해서 이 좌파 종북 문재인 주사파 정권 이거 빨리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우리 광화문에서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이라는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40여 단체가 다 합해서 어저께부터 행동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16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함께 뭉쳐서 우리 광화문 대첩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9월 28일 날 다 광화문에 모이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힘차게 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인천 오셔서